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헤드라인들 나온 거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 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도 아니라고 해서 하셔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시작하시죠. 일단 미국 증시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옆으로 계속 횡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상승한 요인은 소매 판매라든지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라든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이 됐고요. 사실은 이때 그 전일 베이지북 발표하면서 연준이 경기 확장세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일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12월 달에 1차 무역 협상 타결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그 유입이 되면서 심리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했던 요인은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합의 서명 이후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소진되면서 차익 요구들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매물이 출회됐었는데 뭐 큰 흐름은 없었죠. 그 물량 소화를 다 하면서 움직였고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 이게 뭐냐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를 했어요. 매출도 뭐 한 20, 30%씩 막 급증을 하면서 장중에 7% 넘게 강세를 보이다가 매물이 좀 나왔고 찰스스왑 온라인 증권사인 찰스스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 증가라든지 고객 자산 증가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호재성 재료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후 들어서 갑자기 튀었죠. 쳤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대만의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업황이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왔고요. 특히 5G 그 스마트폰 판매 증가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퀄컴, 그 다음에 뭐 스카이워크,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튀었죠. 그래서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문제는 이쪽이죠. 바이오젠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밀렸는데요. 다른 것들 다 올라갈 때 밀린 요인은 그 하버드 의대 쪽에서 뭐 FDA 최근 들어서 계속 발표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승인 받았던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FDA가 최근 들어서 약물 승인 속도가 빨라졌는데 이로 인해 효과가 크지 않은 약물 승인도 있었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젠이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관련돼가지고 뭐 승인이 있었는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데 뭐 승인을 했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들이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근데 왜 이런 식의 밀리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FDA 약물 승인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높아지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 경제 지표들만 놓고 본다 치더라도 근데 제약 소비 업종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전월 대비 0.3%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예상치가 0.4% 증가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큰 자동차를 제외한 그 소매 판매가 0.7% 증가했다는 거. 물론 이제 이게 내부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이 급증을 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2.8%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뭐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세부 항목을 막 뒤져보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거죠. 거기다가 그
그 전기전자 관련된 소비도 0.6% 증가에 그쳤고요. 이렇게 실물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큰 폭의 개선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견고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그 매월 초에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역할을 하는 지역 연은들의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전일 뉴욕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잘 나왔죠. 근데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보면 지난달 2.3대 17로 발표가 됐습니다. 큰 폭의 개선이 되고. 근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뉴욕, 그러니까 신규 주문 쪽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개선 속도가 좀 빨라졌다. 이게 심리 지표들이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무역 협상 타결이 되고 나서 관련된 심리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유입이 된 거죠.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고는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폭을 좀 키웠던 게 이제 반도체 쪽이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때문에 저희들 상단이 올해 상단이 2250인데 오늘 넘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좀 더 밀려가지고 좀 더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뭘 봐야 되냐? 몇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어제 오후장에 우리는 이미 선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상승은 없을 거다. 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가 있냐면 11시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뭐가 나오죠? 이제 GDP 성장률,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소비가 좀 감소를 했고 산업생산도 그냥 또이또이 하고 성장률이 6.0% 지난번에 발표한 거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 중국 모두 그 실물 경제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 지표들만, 물론 이제 이게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실물 경제 지표들이 다시 좋아질 수는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 지표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향후에 2차 무역 협상을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무역 협상 통해서 이행 과정 속에서 마찰을 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이란 쪽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강경한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보면 심리 지표들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적인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향후에 다시 한번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개선됐고 이 영향은 국내 증시의 상승은 이어가게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그 해외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주들도 올라가긴 하지만 이 대형주들보다도 중소형 종목들의 상승폭이 더 커요. 그럼 이런 효과들이 바짝 나오는 거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소형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제한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FOMC는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다 다음 주요. 다 다음 주. 네.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네요. 네네. 우리 설 재고 난 다음에. 네. 네. 특별하게 그쪽 동향하고 관련해서 한번 더 나온 얘기는 없어요? 특별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베이지북만 놓고 본다라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을 할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한 가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관세 부과한 거가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향후에 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그렇죠. 되겠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작년 연말 쇼핑 시즌 때 매출이 잘 나왔다는 뉴스들이 좀 많은데요. 이거 예상치를 좀 하위했어요. 그걸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그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부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뉴욕 연은도 마찬가지고. 그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뉴욕 연은 지수 같은 경우
세부 항목 중에 고용 지표는 나빠졌고요. 필라델피아 여론 지수 같은 경우는 살짝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용 동향 지수, 고용 지표의 선행 역할을 하는 고용 지표가, 아니, 고용 동향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꺾여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그거는 맞는데 이게 계속적인 경기 뭐 개선세를 확대시킬 여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